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주입니다. 오늘 좀 모아달라고 피자를 주문해봤고요. 저번에 여기 한번 주문해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빵에 치즈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고요. 진짜 오랜만에 피자가 땡기더라고. 이거 깔아보느라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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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맛은 있네. 배달이 바로 온 거라 진짜 맛있네. 여기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살면서 한 번씩 막 느끼한 게 막 땡기잖아. 응. 오늘이 그날이여. 진짜 느끼하네. 사기를 된통당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시간 참 빠르네요. 처음에 중고 사기, 두 번째 보증금 사기를 당했죠. 최근 소식 관련해가지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궁금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또 뭐 근황 아닌 근황을 전해드리려고 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원에서 우편이 하나 날라왔어요. 수원, 경기 수원에서 우편이 날라왔길래 처음에는 수원에서 왜, 수원경찰서에서 왜, 혹시 나 무슨 잘못을 했나? 수원에서 우편이 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니 중고거래 사기를 했던 그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불송치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고, 왜 이렇게 됐는가 싶으니 이거예요. 이게 짧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대출 해줄게,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기 네 명의로 뭐 돈 받으면은 계좌에 끔해라, 그럼 내가 너 대출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의를 빌려준 거죠, 따지고 보면은.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다, 아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신용불량자거나 아니면 이제 또 정상적인 대출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제 뒤에서 약간 어둠의 대출을 받으려고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법률상 범죄가 이제 성립되지가 않아서 이제 불송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증거 자료가 부족한 이상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이루어졌고 얘네가 범행을 이제 저지를 만한 약간 그런 계획도 다 세워놨고 했는데 증거가 없다. 혐의가 없습니다. 예, 혐의 없다고 이제 또 이렇게 우편이 날라왔고요. 아, 이게 참 뭐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김땡땡은 이제 명의가 진범의 명의가 아니라 한들. 그 진범은 지금 어디서 뭐 하는데? 어디 있는데 그 진범을 찾아야 하는데, 아, 진범이 소식을 모르니까 참 좀 답답하님 답답. 예스 예스. 그리고 두 번째, 이 집 집주인의 보증금 사기 연대기를 또 안 들릴 수가 없겠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연락을 받은 게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 보증금 반환 안 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월세 못 낸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한번 드렸었는데 약 14일 뒤, 2주 뒤에 연락이 왔거든요. 문자 왔는데 현지 씨 월세 본 건 좀 아니냐고, 월세 보증금 어떤 경우에도 돌려드리니 걱정하지 말라고, 계약 기간도 6월 25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제가 뭐 따로 답장은 안 드렸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관리금 내라고 이제 또 고지서를 이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이제 솔직히 불안하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여태 분위기 너무 안 좋고 해가지고 그냥 맘 놓고 뭐 했어요. 납부하기가 힘들다. 애초에 그럴 거면은 앞으로 내가 3개월은 더 살게 되니까 지금 보증금의 3개월치 월세를 깎아주고 나머지 보증금을 나한테 지금 보내줘라 라고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또 한 바 연락 또 한 바 한 달 뒤에 24일 뒤에 연락이 와요. 문자가 와. 현지씨 전세 파동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이 이사간다고 선동을 해야 되니까 조금 늦은 경우가 있었는데 동의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월세 보증금 못 돌려준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을 능력있는 서울회사가 인수하기로 하고 인계 인수 절차를 밟고 있어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떠드는 소리 듣지도 믿지도 마세요. 남의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우리네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결국 그렇게 해놓고 월세 보증금 무조건 준다는 거 나 결국 안 줬잖아요. 그래서 매달 말마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와요. 문자로 6월 마지막 달은 내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까지 또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 저는 6월 말에 퇴실이니까 못 사는 걸 알고 있다. 왜 보내냐 했는데 계속 씹어요 또. 그래서 못 돌려받는다. 이건 무조건 못 돌려받겠다 싶어가지고 아 오케이 간다. 보증금 다 깔 때까지 그냥 여기 있을 거니까 알아서 그냥 깎아라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계속 원래 6월 퇴실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냥 거주 중임. 아이고 씨부랄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또 우편 날라왔는데 날라온 거야 또. 웬고 하니까 딱 보니까 부동산 의미 강제 경매 안내문. 경매가 넘어간 거야 이 집이 또. 에거 참거 씨 참거. 에휴. 그 이후로 뭐 또 좀 진전된 거 있냐는 댓글과 아니면 뭐 어떻게 됐냐는 댓글들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1월에 의정부로 이사갑니다. 이 집에 보증금을 다 깐 건 아니지만 계속 여기서 살기도 좀 저시기하고 이제 본가를 갔다 왔는데 아빠 뭐 털어 이제 거기 혼자 거기 있냐 올라와라 하셔가지고 알았다 이제 부산살이는 이제 좀 슬슬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포천에 있으면서 집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틀 내내 계속 운전하면서 계속 쏘다니까 부동산을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어. 몇 군데 전화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의정부 직구하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컨디션에 약간 그런 집을 구하려니까 오 생각보다 어렵더라. 웬만해서 부산에 오면 부산에서 어느 지역을 동네를 골라가지고 보면은 하루에 집을 한 5개씩 막 보고 근데 다 공실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가가지고 보고 그다음 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 그냥 계약해가지고 계약서 써도 되고 뭐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웬만해서 매물들이 다 세입자들이 있던 매물들이어가지고 그 집 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의정부로 가서 오후 1시까지 집을 봤는데 하, 다 애매해. 진짜 다 애매해가지고 제발 한 군데만 나와라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에 있던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세입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우선은 저녁 7시쯤 넘어야지 이제 집을 볼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저녁 5시가 됐을 때 연락이 왔어요. 보러 오시라고 7시까지 오시라 해가지고 퇴근길 뚫고 갔어요. 그냥. 원래 한 30분이면 갔는데 1시간이 걸려서 갔어. 1시간이 걸려 가가지고 딱 봤는데 세상 웬걸?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괜찮은 거야. 제가 생각한 금액대에 조금 더 높긴 했는데 그 이틀 동안 내내 봤던 집보다 집 중에 너무 황금알을 찾는 듯한 느낌이 나서 아,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오 여기 바로 그냥 해버리겠다고 저 여기 계약할게요 해가지고 우선 그날 가계약을 넣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월 초쯤에 다시 올라가서 집주인분이랑 같이 계약서를 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월세 계약을 할 때는 뭘 유심히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실. 아무튼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의정부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의정부에서 이제 새 출발을 할 생각을 하니까 살짝 좀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시원섭섭하면서도 그러네요. 요즘 댓글에 이제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거 약간 자꾸 신경 쓰이시죠? 저게 뭔가 싶으시죠? 짠. 아니 오리온에서 이거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젤리를 이번에 뭐 신상 나오셨다고 재밌는 선물 하나 보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어우 그러시냐면서 나 너무 감사드린다고 했는데 이걸 또 보내주시고 이걸 보내주신 거야. 어휴 누구죠? 아이고 아 너무 잘 먹겠습니다 오리온. 아유 땡큐 베리 감사 예스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 다니면서 몇 봉단씩 들고 다닐 테니까 저 마주치는 오뚜기 분들 계시면은 한 봉단씩 선물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또 왔으니까 11월부터 이제 의정부인으로서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건강만 하시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또 좋은 일만 가득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날 아닌 그날 또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영상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려주시면 아따 뭐 그럼 더 다음 더 재밌는 영상 봐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 셋 슈슉.